지성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5월달에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그리고 5월 15일날은 스승의 날이 있고요. 5월 8일은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어버이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을 밖에 나가서 오늘 카네이션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하나 데려왔는데 그 카네이션을 분갈이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친구 제가 카네이션을 데려왔거든요. 이 카네이션을 데려온 아이를 제가 흙을 털어내고 한 모습을 분갈이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빼가지고요. 밑에 흙이 어떤지. 이게 지금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흙이 많이 형성되진 않았어요. 이 흙을 약간만 제가 털어내고요. 아하, 이게 뿌리 활착이 아직 잘 안 됐네요. 이게. 약간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갈이 해준 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을 제가 이렇게 털어서 이만큼만 털고요. 다 털으면은 살아나기 어려우니까 이만큼만 털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흙 배합을, 이 흙 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흙은 제가 재활용 일반 흙이에요. 여기에는 산토도 쓰던 거 약간이 섞여 있고, 우리 집에 재활용 흙을 여기다 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에요. 거름이에요. 거름. 거름을 사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자갈이에요. 자갈. 자갈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펄라이트예요. 펄라이트. 요렇게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섞습니다. 이렇게 여기 네 가지를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섞어준 다음에 왜냐면은 물 빠짐이 좋아야 하니까 이게 물을 주었을 경우에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름에 물은이 안 걸리고 잘 살아갈 것 같아서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고요. 그리고 저는 화분을 사실은 여기 요 화분인데요. 여기 요 화분 요거는 요 친구는 저희가 우리 아가들 손주들이 어버이날 저한테 가져온 친구예요. 가져온 친구고 그 옆에 화분을 따로 안 하고 이 화분이 이렇게 굉장히 상당히 크거든요. 요 큰 요 화분 요 화분을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요 화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우리 이 같은 카네이션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심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함께 이렇게 심어주면 한쪽은 분홍 색깔이고요. 한쪽은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가에만 이렇게 좀 눌러주십시오. 가에만 가운데는 누르지 말고 가에만 약간 누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서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심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아 이런 때는 항상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심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심은 장소에다 이렇게 된 화분에다가 여기다가 물만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물만 이렇게 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물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갈이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뽀샤시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